반갑습니다. 최겸입니다. 생화학적으로 또는 영양학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여기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대학 강의에서 들으면 되게 재미없는 거를 조금 쉽게 최대한 재밌게 해볼 테니까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머리를 한번 흘려보낸다 느낌으로 하세요. 네, 제가 중요한 것들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은 세포의 집합이다. 어렵지 않죠? 우리 몸에는 수십 조개 또는 백 조개 가까운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이 다양한 활동들이 우리의 생명이다. 그리고 미생물도 있어요. 요즘에 마이크로바이옴,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 또는 우리 입에도 살고 있고 피부에도 살고 있고 우리 전신에 미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는 좋은 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고 애매한 놈도 있어요. 어쨌든 이 친구들과 내 세포들이 서로 공생하고 있는 관계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동물의 세포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모여서 각자 기관들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해요. 동물의 세포의 기본 형태가 있지만 뇌에서는 또 뇌세포로 다니는 어떤 기능들을 하고 각자마다 좀 다르게 작용을 한다. 그리고 그 세포들이 모이면 어떤 장기가 된다. 다양한 장기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시스템입니다. 여기는 저를 보세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꼭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시스템들, 다양한 개들을 한번 이해해 볼게요. 첫 번째, 호흡계. 코를 통해서 산소를 들이쉬고 기관지를 통해서 들여보내서 폐에서 받아들이고 이게 우리가 산소를 넣고 또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방식의 교환 방식들. 그리고 순환계. 전신에 연결된 혈관들, 그 혈관이라는 어떤 관들을 통해서 혈액이 이동하고 그 혈액 속에 다양한 대사 물질들이 이동합니다. 그렇게 해서 순환하는 시스템. 소화계.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분해하고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얻거나 또 분해하거나 처리하는 방식들. 비뇨계는 배설, 내분비, 신경계 두 가지는 같이 보셔야 돼요. 우리 몸에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고정돼 있잖아요. 뇌는 여기 있고 뭐 신장은 여기 있을 것이고 네, 간은 여기 있고 다 있잖아요. 얘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려면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야 돼요. 그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내분비. 내 안쪽에서 분비된다. 무엇이? 호르몬이. 그래서 내분비계는 호르몬 시스템. 혈액성을 통해서 이동하는 어떤 화학 물질들을 통해서 특정 세포에 신호를 전달하고 거기서부터 연쇄 반응을 유발하는 그 시스템. 이거고요. 신경계는 약간 전선의 연결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전기적 신호의 전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뇌부터 해가지고 전신에 저렇게 초록색으로 연결된 신경 시스템이 있습니다. 장에도 많고. 근데 걔들이 사실 다 붙어있지는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전기 신호와 화학 물질을 이렇게 주고받는 것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그냥 전기를 쭉 보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발에 뭔가를 찧으면 아프고 또 뇌에서 뭔가 신호를 보내서 나의 지금 근육들을 조정하고 이게 신경계. 그래서 내가 허리를 다쳐버리면 하반신에 뭔가 기능 못하거나 하죠. 근육과 골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생식기, 우리가 자손을 낳는 데 필요한 것들, 뭐 피부가 있겠죠. 이게 우리 몸에 있는 시스템입니다. 좀 감이 잡히죠? 자, 그래서 이 장은 좀 간단해요. 우리의 몸은 세포의 집합이고 우리의 건강이라는 것은 세포들의 건강이다. 혹시나 건강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 세포나 그 세포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어렵지 않죠? 한 번만, 딱 한 번만 이 세포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보자.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존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세포인데 우리가 세포가 뭔지에 대해서 과학 시간에 배우긴 했지만 재미없었잖아요.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중요한 애들입니다. 첫 번째,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예요. 어쨌든 우리의 세포라는 게 우리 몸 밖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탄, 단, 지, 이 중에서 주로 탄수화물이나 지방 같은 걸 통해서 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그것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세포예요. 여기가 세포고 여기가 미토콘드리아예요. 이해할 수 있죠? 세포, 이게 미토콘드리아. 근데 그 물질들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처리가 돼서 피로부산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 안에 들어와서 이 안에 있는 어떤 발전기 회로 돌면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나 전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에너지다. 그것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토콘드리아가 단순히 에너지 만드는 곳이 아니라 전체 대사 시스템에서 되게 또 중요한 신호기관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면 단순히 힘만 없는 게 아니라 뭔가 대사 자체의 시스템에 교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좋은 신호체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유지해야 된다. 자, 다음에 핵과 리보솜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부모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모습이 꽤 비슷한 점들이 많죠.
그 좋은 분도 있고 싫은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뭔가를 가지고 왔어요. 그게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한 쌍씩 가지고 왔죠. 우리의 세포 안에, 우리의 모든 세포 안에는 이렇게 핵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이 핵이라는 공간 안에 설계도라고 비유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DNA라고 하는 물질들이 있고 DNA 자체가 또 유전자를 보기 힘든데 어떤 물질들이 어떤 결합이 있어서 그 정보가 담겨 있어요. 그 담겨 있는 것이 우리 몸에 있는 설계도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그 설계도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합성하거나 네,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실 지금 다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 보이지만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거든요. 피부도 계속 새롭게 만들어지고 머리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근데 재밌는 거는 계속 비슷한 모습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간을 잘랐어요. 그러면 제 간은 또 제 간의 방식으로 자라나요. 왜냐하면 내 몸에 있는 설계도가 그렇게 짜여져 있으니까.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폐기라는 공간 안에 어떤 유전 정보가 담겨 있어요. 근거에 있다 쳐볼게요. 그러면 우리 몸은 뭔가 합성이 필요할 때 이런 물질 합성이 필요할 때 거기로 들어가요. 어떤 친구가 들어가서 거기 있는 정보를 설계도를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하고 가지고 나와서 그 친구를 어디로 가냐면 여기 리보솜으로 가요. 그래서 리보솜에서 그 설계도를 가지고 설계도 맞춰서 아미노산들을 맞춰서 합성해요. 아미노산들이 모이면 단백질이 되죠. 필요할 때 또는 합성이 필요할 때 성장이 필요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설계도에 있는 물질들을 복사해와서 그 복사해온 복사본을 가지고 그걸 맞춰서 어떤 아미노산을 합성한다. 그게 우리가 몸이 만들어지는 게 우리 모습을 만든다. 이게 우리가 핵과 리보솜이 어떤 우리 몸에서 중요한 어떤 단백질 합성 공장이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핵이 고장나거나 또는 우리가 방사능에 노출돼가지고 방사능에 노출되면 되게 강력한 에너지가 들어오잖아요. 그때 세포에 있는 설계도가 고장나면, 손상되면 그때 이제 기형이 생기거나 암이 생기거나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방사능을 떠나서도 우리가 현대 겪고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 핵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아까 그 복사해오는 친구가 복사하는 방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음은 리소좀입니다. 제 유튜브에서 오토포아지라는 그 개념을 또는 설명을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리소좀이라는 개념을 들어봤을 거예요. 아까 봤던 거는 리보솜이었고요. 리보솜과 리소좀은 좀 헷갈리죠. 리소좀이에요. 리소좀은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어떤 소각장입니다. 소각장. 우리 세포 안에서는 되게 다양한 역동적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뭔가 고장나기도 하고 뭔가 노폐물들이 쌓이기도 합니다. 그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적자로 맥락이 만들어지면 이것들을 여기 리소좀에 넣어서 분해할 수 있어요. 뒤에서 한번 오토포아지 할 때 설명을 더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은 세포로 둘러싸고 있는 막이겠죠. 근데 우리가 세포막은 단순히 어떤 단순한 껍질처럼 보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관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세포 바깥은 전쟁터예요. 우리 혈액 속은 전쟁터예요. 거기에 나쁜 물질도 있고 뭐 바이러스도 있고 뭐 폭동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나쁜 뭔가를 계속해서 안에 들어와서 손상시키려고 하는데 세포막들은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들여보내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못 들어오게 막아야 돼요.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세포막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포막 이 바깥과 안에 이중층의 지질층이 있는데 이 바깥과 안쪽을 정확하게 어떤 막아주면서 필요한 것들을 들여보내고 내보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그 인슐린 저항성이 있죠. 인슐린 저항성을 쉽게 한번 설명해 보면 혈액 속 이 바깥이 위쪽이 혈액이면 혈액 속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게 충분히 있을 때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포도당을 수송할 수 있는 친구들이 이동해요. 다르게 말하면 인슐린이 세포막에 가서 똑똑똑 포도당 데려왔습니다. 그러면 안쪽에서 희송체가 붙어가지고 포도당이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멈추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작용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인슐린 저항성의 하나의 어떤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포막도 굉장히 중요하다. 굳이 이렇게 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건강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 막연하게 뭔가 건강 수치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는 그 기저에서 내 세포 안에서 이런 것들의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그 미토콘드리아일 수도 있고 핵일 수도 있고 리보솜일 수도 있고 리소좀일 수도 있고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려면 얘들을 한 번쯤만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다는 것은 뭔가 어딘가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라는 게 여기서 결론이었습니다.